민성원 형님, 저 수업하는 파트 박소영이고요. 저희가 오늘 지금 공상하고 재수생 공상으로 설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앞선에 저번 주랑 그 저번,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중위중상 대상, 고1, 고2 대상으로 두 번 진행을 했고요. 내용이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계셨던 어머님들은.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재수학원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얘기랑은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릴 거고, 이제 대형 학원들, 재수 학원들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대부분 정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저희도 정시이기는 할 건데,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나서 내가 올해 수능이 어땠었다라는 거에 대한 분석이 생각보다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공부를 해서 3년, 사실 3년이 아니라 뭐 중학교나 초등학교 이전 공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그 공부를 쭉 해서 고3까지 그 원서를 쓰는 상황까지 갔을 때 내가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 몇 프로 정도 준비하고 시험을 봤는지, 그래서 이 시험은 이대로 대학을 가도 좋을지, 아니면 재수를 하는 게 맞을지, 또는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합숙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는 사실 목적이나 의지를 갖고 오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셔서 원하는 정도의 대학이 1년이나 2년 정도는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다, 길게 봤을 때. 그 대신 정말 될 때까지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제가 정시 컨설팅을 이제 매년 해보면 뭐 이 점수를 갖고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건 사실상 정보로 많이 노출이 돼 있고요. 뭐 몇만 원 주고 사는 프로그램만 들어가도 이 정도 합격권 이런 건 사실 다 떠요. 그거는 사실 그냥 정말 입시를 모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있지만 아주 큰 의미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는 사실 어디서든 알 수 있는 정보고, 실제로 제가 저희가 재수를 권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희는 컨셉 자체는 어릴 때부터 준비를 쭉 해서 한 번에 재학생 신분으로 스카이까지 들어가는 게 목표고 그런 아이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사례를 좀 붙여서 말씀을 드릴 건데, 똑같은 모의고사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점수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 5점, 4점 차이지만 이게 3년 동안 어떤 패턴을 거쳐서 마지막에 한 방에 정시로 상위 1% 이내까지 들어가는지에 대한 패턴이 분명히 있고요. 그 안에서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서 이 정도까지 됐으면 얘가 이거 해갖고 되긴 힘들었겠구나라는 객관적인 분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기 PPT 갖고 설명을 살짝 드리면, 내일 아마 이제 고3 어머님들 같은 경우 등급이 나올 건데, 수시랑 정시에서 등급만 갖고 이제 갈리는 거는 뭐 수시에서 합격이 된 상태에서 최저 등급까지 맞추냐 안 맞추냐의 문제가 있고, 노수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요구하는 최저 기준이 있다 보니까 예상을 해서 요 최저 안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논술을 보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시험을 너무 잘 봐서 이 학교까지는 보러 안 가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때 등급이 중요하고요. 정시까지 갔을 때는 소위 말하는 백분위, 똑같은 2등급이어도 5%냐 9%냐 차이가 당연히 존재할 수 있고, 백분위랑 비슷하게 같이 가는 게 표준변환 점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는 백분위랑 표준변환 점수를 합산을 해서 대부분 봐요. 커트라인은 등급도 보통은 표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 컷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 국어 92점, 영어 94점, 수학 가영 92점, 수학 나영 88점 이런 정도고요. 개수로 편하게 어머님들 보시려면은 국어는 마이너스 8점이니까 보통은 3점, 3점, 2점 이렇게 틀리면 8점 조합이 돼요. 그래서 3개 정도 틀린 애들까지 1등급이고, 근데 이제 이게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고3 어머님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국어 문제를 시간 안에 맞춰서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애가 평소 때 국어가 이런 정도 느낌이었는데 어땠다 이거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좀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고3 올해 3년 동안 그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있거든요. 이제 고1, 고2, 고3 쭉 봤을 때 고3 난이도는 국어가 7월 빼고는 계속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계속 웬만큼밖에 안 나오다가 7월에 한번 98, 97 딱 오르고 이제 좀 됐나? 이러다 떨어진 케이스는 대부분 난이도 영향을 받는 애들이에요. 그거는 거의 다 시험이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 당연히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모님들이 모르고 있었거나 아이들이 허니문 차이지 국어는 뭐 내가 정말 몰라서 못 풀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안 했거나, 또는 현실적으로는 국어를 많이 할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수학도 바꾸고 탐구도 해야 되고 영어도 마지막에 조금 시간 맞춰서 봐줘야 되고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국어를 했을 때 이만큼 더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가장 없는 거 국어거든요. 그래서 고3까지 갔을 때
국어가 약한 애들은 초반에 고2 결방 또는 재수생 입장에서는 시험 끝나고 12월 1월 2월 이때 공부를 국어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했고 얘가 기본기가 어느 정도고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고3 3월 보고 4월 보고 5월 보고 이랬으면 사실 난이도의 영향을 계속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중간에 한 번 잘 봤다고 하더라도 헷갈리는 문제가 6개였는데 운이 좋아서 3개가 맞았을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는 얘가 실력이 탁월하게 국어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려면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를 시간을 아주 적게 해서 풀어도 거의 틀리는 게 없고 예전 대수능 문제에서 애들이 아주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좀 그 공부를 충분히 안 했을 때 풀어도 오답률이 상당히 낮은 애들이 있어요. 국어가 아주 좋은 애들이. 어렸을 때 대부분 독서가 잘 돼 있고 독해력이 좋아서 시간이 거의 모자라지 않고요. 거의 시간이 모자라요. 대부분 모자란 애들이.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돼서 그런 것들 체크한 다음에 올해 네가 국어가 만약에 아주 어렵게 나오면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시간 베이스에서 이 정도까지만 유지해주고 그래도 탐구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대비를 하는 식으로 사실은 고3 재수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도 계속 키워드로 가고 있는 게 사교육에 대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EBS 연계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교육 쪽을 누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정부가 있고요. 이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정권을 잡는 세력은 다 다르지만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이 유지할 가능성이 커요. 그 전 정권도 그랬고 지금 정권도 그랬고 그 전 정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도는 바뀌지만 공교육을 높게 가는 방향으로 보통 가거든요. 그래서 수시가 확대가 되고 내신을 확대시키고 수능은 쉽게 가고 마지막에 선행이 덜 돼 있는 아이들도 EBS 연계가 돼 있어서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로 계속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갑자기 뒤집히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국어는 계속 어려운 기조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사교육 지역하고 일치하잖아요. 성적대가. 영어는 사교육 지역대랑 거의 매우 매우 일치하고요. 수학은 그나마 덜 일치하는데 왜냐하면 머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영어에 비해서. 근데 애들이 미리 많이 하기 때문에 진도가 몇 번이나 더 돌았느냐. 머리가 차이는 지역별로 딱 분포가 되지 않지만 교육의 정도는 차이가 나고요. 영어는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100%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지역차가 아주 많이 나는 과목이고 수학은 그렇게 투자를 해도 아이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완전히 영어처럼 뒤집힐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수학적인 머리가 좋아도 그 진도를 따라잡지를 못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국어는 선행을 덜하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독서가 활성화되는 거는 빈부 차이가 거의 없어요. 도서관 다 무료고 실제로 잘 사는 동네에서 도서관한테 주어서 더 많은 것 같지만 별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돼 있어요. 지방도 잘 돼 있고 그게 돈이 적게 들면서 가장 교육적으로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독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자기주도부터 시작해서 책으로 출판되는 거 그리고 도서관 뭐 문화 이런 것들은 사실상 꼭 부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어렵게 냈을 때 우리나라만 아니고 중요성도 누구나 부각하는 부분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영어나 뭐 나머지 지금은 뭐 구글 번역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엉망이니까 통역을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지만 이 지금 기술 발달 속도로 봤을 때 이게 충분히 외국어는 굳이 주어를 공부해도 안 돼 공부할 필요가 없는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 모국어에 대한 중요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렌드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맞지 않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를 비슷하게 어렵게 간다는 기준은 계속 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3이랑 재수생 어머님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국어를 많이 다시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하든 뭐 올해 시험을 원서를 써가지고 가든 어쨌든 간에 동생이 있든 좀 중요한 문제로 남을 수 있고요.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올해 마지막 그 제도가 바뀌기 전 마지막 시험이었었고 94점이 커트로 나왔는데 아주 어려웠던 빈칸스러운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는 해석이 돼도 답을 내기가 어려운 정도의 문제였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영어가 조금 어려웠었을 한 5년, 6년 정도로 비춰보면은 그때는 그런 문제가 3, 4문제 이상이었고 지금은 한두 문제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고요. 현재 고2의 애들, 올해 고3 애들 말고 얘네들도 지금 보면 90점부터가 1등급이잖아요. 제도가 바뀌어서. 근데 얘네들도 보면 90점 맞기가 어렵게 영어가 살짝 어렵게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하는 좀 높은 학교까지 가겠다고 목표를 하는 어머님들은 대부분 영어가 중요하지 않은 키워드로 가는 건 맞고요. 그거는 예전에 과열이 돼서 수능은 당연히 돼야 되고 탭스까지 준비해야 되고 뭐 이거 비교과 성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워낙 그
교회장까지 다 있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탭스 학원부터 시작해서 막 과열이 됐었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못 내게 된 지가 한 5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은 확 죽었어요. 식었어요. 수능 정도를 완벽하게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 자체는 오히려 유아 시장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해가지고 한 7세 정도 되면 저희 애가 지금 7살이고 내년에 입학을 하는데 이 동네에서 영어 테스트를 보 대치동 영어나 이런 테스트를 보면은 7세 애들이 이런 걸 다 써야지 학원에 들어갈 수 있냐에 되게 충격적일 정도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듣기 수준은 CNN 1.5배 수준으로 나오고요. 근데 하나 듣고 수능은 하나 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하나 듣고 세 개 듣는 대기를 풀어야 돼요, 문제. 그리고 뭐 문법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나오고 어휘 중3은 정도까지를 거의 다 아는 애도 틀리게 나와요, 어휘가. 그리고 뒤에 에세이 문제는 우리는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가. 열 문장으로 성출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7살 애들이. 근데 그거를 한 40명 뽑는 학원에 450명 정도가 지원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3차나 2차까지 거쳐가지고 애들을 뽑는 지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희 애들이 고3이나 이런 애들이 영어 잘하는 애들이 많고 사실 영어를 못해갖고 저희가 컨설팅할 때 영어를 많이 얘기하는 애들이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 때보다 좀 심한 정도로 보시는 게. 그래서 영어 시장은 중학교 넘어가면 이제 이미 거의 90점까지만 다 나오는 건 빨리 도달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텍스까지 더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갔었는데 영어 대회를 나가거나 이제 이게 거의 끝났기 때문에 수학시장이나 국어시장으로 막 팽창이 되고 영어는 그 전에 끝나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유 있게 지금처럼 쭉 하면 영어를 수능을 못만 하는 건 거의 뭐 그런 일은 잘 없어. 이렇게 가면서 나머지를 쭉 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시장이 지금 완전 판도 바뀌고 있어요. 학원이 1000개가 없어진 800개가 영어 학원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고학년들은. 특히 고등학생, 수능 영어학원이나 뭐 이런 데는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만약에 올해 수능을 봤는데 얘가 여전히 게을러가지고 영어 때문에 실패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때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얘가 단어가 잘 안 돼 있는 거 제가 뒤에서 과목별로 말씀을 좀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서 1년을 봤을 때도 선행하는 거를 다른 애들은 3년이나 4년이나 더 치면 1년 안에 1개월이나 2개월을 1년, 2년 기간으로 잡아서 비례해서 보면요. 그 안에서 어떤 과목을 먼저 치고 뒤에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계획을 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적인 사례들이나 애들의 능력이 다르지만 같은 학교로 간 애들 사례를 제가 딱 붙였거든요. 올해 작년 간 애들 기준으로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영어가 쉽다 싶다 해도 공부가 쭉 돼 있는 애들의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영어를 거의 하지 않고도 수학만 하거나 탐구를 할 시간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영어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거의 나지 않아요. 국어, 영어 둘 다 그래요. 수학과학에 비해서. 사탐도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등급컷을 보시면은 예년에 비해서는 좀 수능이 어려웠던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가형이랑 나형도 지금 가형이 두 개 틀린 거까지가 1등급이고 나영이 지금 3개까지가 1등급인데 둘 다 조금 어려웠었고요. 이과수학은 최근에 좀 쉬워서 그렇지 올해가 어려웠던 건 아니고 30번 문제 하나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완전히 어려웠던 문제고요. 나머지 하나는 풀 수도 있었던 29번이나 21번 문제는 풀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변별력이 두 문제는 있었다고 봐야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고요. 이런 것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려운 교재까지를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공부가 돼 있으면 다 맞을 수 있었던 문제. 92점까지는. 92점부터 변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애들, 뭐 재수생들도 있을 거고 고3 재학생들 중에 잘하는 애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의 인원 자체가 한 두 개 정도 틀리는 것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4%는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학의 공부가 거의 다 끝났는데 이 정도면 항상 90점까지는 나올 수 있는 정도 상태가 됐는데 마지막 그 두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이거를 7월까지 끝낸 애들은 8월, 9월, 10월 세 달 동안을 아주 고난이도 문제집으로 세 달을 돌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9월이나 10월까지 한 애들은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차이를 어떻게 만드냐의 문제예요. 고3이랑 재수생들은. 그래서 그 뒤에 그 영역이 중요하고요. 성적이 좀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기초부터 다시 잡아야 되고 등급 자체가 뭐 목표가 100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접근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일단 다시 드릴게요. 수학 같은 경우 문과도 세 문제 정도가 어려웠었는데 이과 정도로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문과 애들이 풀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92점 정도였었고요. 두 문제나 세 문제 정도가 계속 변별력 있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로 따지면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문제집 있죠. 기출문제집 4점짜리 문제를 아주 편하게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편하게 풀 정도가 안 되면 뭐 무조건 90점이 안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거의 1등급은 힘들어요. 2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 2등급 때가 수학이 나와버리면 국어랑 영어랑 세탐이 다 1등급이 아닌 이상 10개 대학까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10개 대학까지가 100분위가 4% 정도거든요. 경희대 정도까지 끊었을 때. 그럼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평균 1등급이 나와야 돼요. 수학이 2등급이 나오면 나머지가 1등급인데 100점이구나. 그래서 100분위가 평균 4% 정도가 맞아줘야지 뭐 중대나 외대나 실대나 경대 이 정도로 쓰거든요. 상당히 높아요. 성대, 성황대 이런 데는 1.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원서를 쓸 때 좀 충격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수시랑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이과는 훨씬 편해요. 문과에 비해서. 그래서 문과에서 수학을 3개 정도 틀린 애들까지 1등급 받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공부가 다 되기만 하면 거의 나오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과에 비해서 사회나 이런 거에 시간이 덜 걸리고 뭐 국어 영어가 좀 평균적으로 좋은 애들이 문과를 가는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학에 대한 상대적인 거는 얘가 수학적인 너무 거부감만 크지 않다. 근데 시간이 있었다. 그럼 거의 다 달성이에요. 제가 문과 애들을 해봐도 시험이 무난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3, 4년 정도 공부를 했을 때. 그래서 수학 1등급 받기가 가장 쉬워요. 전체에서. 지금은 이제 이후로 가면 영어가 제일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쉬운 게 수학이고 그 다음에 국어. 탐구는 사실 남아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등급은 차이가 있고 당연히 재수생일수록 더 유리해요. 그거는. 탐구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보시면 돼요. 요거는 사탐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커트가 다시 8점수 예상 것이 대부분이라서 보면은 하나 이상 틀리면 다 2등급을 보시면 돼요. 하나 틀렸는데 3점짜리 틀리면 2등급인 거죠. 등급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사회는 하면 되지만 하긴 하면 되긴 돼요. 근데 덜 끝나 있잖아요. 다른 과목이. 수학이 덜 끝나 있어요. 근데 수학을 안 하면 사회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포기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3이 아닌 어머님들이 이걸 보실 때는 다른 애들이 저렇게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얘도 나중에 편하게 되려면 앞에서 나머지 과목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끝나 있어야 되냐에 관점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과목도 비슷하고 뭐 지금 사회문화, 경제, 동아시아사, 법정 정도가 살짝 더 어렵게 나온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3문도 2등급 커트가 지금 43점이잖아요. 3문이 올해 아주 어렵게 나왔어요. 예, 경제하고 두 과목이. 왜냐면 요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1등급 애들은 사회문화가 되게 인원이 많은 이유가 학교에서 대부분 가르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애들도 기본으로 사회문화를 깔고 가는 애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시험이 아주 어렵게 나와도 정말 스카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애들도 같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1등급 코트는 아주 어려워서도 지금 많이 안 떨어지게 나온 거고요. 경제도 마찬가지. 경제는 성적 안 좋은 애들이 거의 선택을 안 하는 과목이에요. 수학 싫어하는 애들이 경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극상위권 이상이에요. 이 두 과목이 아주 어렵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스카이 싸움이 저기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요. 올해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과는 거의 과탐은 1등 커트가 보통 45, 46에서 형성이 돼서요. 재수생들 아닌 애들이 이제 재학생들이 50점, 50점 두 과목 다 만점이 나온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수능을 봤을 때. 올림피아드까지 한 애들도 50, 50 잘 안 나오거든요. 보통 제일 잘 나오면 50 하면 47 하나 아니면 47, 47 정도. 그 정도면 다 1등급이 나와요. 같으면. 뒤에 보시면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투과목 선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결정하실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과보다는 덜 민감하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문과는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하면 유리한 과목이 있고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하면 유리한 과목들이 있고 이과 같은 경우는 사실 원과목이 투과목보다 훨씬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세원이 세투보다 훨씬 쉬우면 그렇지 않고요. 화원이 화투보다 훨씬 쉬우면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투과목을 고3 때 살짝 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화학을 잘하는 애들도 화투를 선택하면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웬만하면 투과목은 다 생투로 선택을 해요. 전체 인원에서 압도적으로 인원이 많거든요. 서울대가 투과목 지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투과목까지를 재수하는 애들을 선택을 하는데 보통 다 생투를 선택을 하고 뭐 생투는 사실상 세원보다 훨씬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투과목들은 대부분 선택이 조금 적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원과목은 우라생지 원 중에서 사실 뭘 선택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제 애들이 물리나 지원을 상대적으로 선택을 덜 하고 화학하고 생물을 좀 선택을 많이 하는데 생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화원을 선택하니까 화원 생투 조합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가장 많은 조합에서 그게 시험이 어렵게 나와버리면
많은 애들이 성적이 떨어진 가운데 본인이 지원 선택해서 싹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올해 화원이 좀 어려웠어요. 화원이 살짝 어려웠던 상태를 보시면 돼요. 화원이 커트가 보시면 44점이죠. 네, 상당히 낮아요. 계산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요, 화원이. 수학이 좀 약한데 계산이 빨리 안 된다. 화원 선택하면 어렵게 나오면 두 문제 기본을 틀린다고 봐야 돼요. 두 문제 틀린 거죠, 44점이면. 3점짜리 두 문제. 그러면 이제 1등급 커트로 딱 걸리게 돼요. 그래도 2등급 커트가 많이 낮지는 않죠. 다른 단어 비교해서 봤을 때 거의 40점은 넘어야지 2등급 커트까지가. 40점은 3개 틀리는 거예요. 41점이 3개 틀리는 거니까 뭐 3개, 3점짜리 2개, 2점짜리 이렇게 섞어서 틀리고 이런 개념이라서 실제로 2개까지만 틀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2개나 3개 정도 틀리는 게. 그럼 벌써 2등급 커트로 내려가면 100분위는 10%, 11% 툭툭 떨어지는 거죠. 2등급까지가 11%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스카이를 정시로 가려면 이과도 1%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1%면은 과탐 한 과목만,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10%가 나와도 이게 100분위를 합치면은 비율이 낮기는 해도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면 2, 3 전형이 많은데 과탐이 30%가 들어가는 학교는 과탐 한 과목에 15%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15%인 과목이 3등급이 떴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20%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과목을 1등급을 받아도 타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의대는 그냥 이거 두 개만 다툼을 못 쓰는 거죠. 거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본 엄마들은 이게 아무리 미리 준비해도 시간이 모자르더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둘째들은 보통 이게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과목들이 나중에 진짜 시간이 없더라로 이제 딱 정확하게 인지가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시험을 봐서 정시까지 다 썼는데 원하는 정도 대학까지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달별 계획이나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애들이 계획을 정확하게 세운다고 해도 그거를 진짜로 해야 돼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3월달까지는 이게 다 끝나 있어야 되면 그게 안 끝나면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13시간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이론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를 뒤에 좀 설명 드릴게요. 제가 과목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2018년도 전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이까지가 한 1에서 1.2%, 1.5%까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양대 정도까지가 3.9%까지도 운이 좋은 데 들어가기 때문에 1등급까지 나왔던 애들이 스카이랑 한양대 정도까지 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운이 좋으면 뭐 고대나 이런 데서 추가 합격으로 1%대가 아니고 2~3%대 애들도 가끔 붙는 경우가 있고요. 연대도 공대 같은 경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2% 이내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스카이를 지원해 볼 만한 선은 되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못 들어가면은 당연히 서울대랑 연고대 중에 원서를 쓸 때 서울대 하나 쓰고 연고대 중에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같은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한양대로 원서를 쓰게 되면은 만약에 한양대 빼고 두 개가 다 떨어졌을 경우 한양대를 걸어놓고 재수를 하는 경우가 당연히 상당히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과는 그 1%대부터 4%대까지 학교 10개가 다 깔려요. 근데 이과 같은 경우는 4%까지 끊어도 한양대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가고요. 뭐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데까지 다 해도 얘네들 1등급이 올 1등급이 안 나와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 뭐 5%대, 6%대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뭐 서강대, 성대 밑에 학교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대도 있고 중대도 있고 뭐 시립대도 있고 외대는 이과에서 안 쓰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그 학교들이 뭐 6%, 7%, 8%까지 쭉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 숙대랑 건대까지 가도 2등급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 다 들어가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2등급 커트로 가면 인서울이 될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 확 학교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봤을 때 반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학교까지 일단 뭐 인서울 학교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원서 당연히 다 쓰셔야 돼요. 만약에 올해 얘가 한 동국대나 뭐 이런 정도밖에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성적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원서까지 안 내고 재수를 하겠다. 이건 정말 안 좋은 선택이에요. 내년에 원서를 쓸 때 재수나 삼수는 무조건 원서를 안전하게 써야 돼요. 정시는 재학생이 써도 올려서 쓰는 전형은 원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재수를 무조건 하겠다. 100% 여기까지 안 되면 나는 무조건 재수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원서 3개를 쓸 때 당연히 하나 정도는 붙거나 하나 정도도 위험하지 않게 쓰고 하나를 상향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할 경우에는 자기 점수가 남는다는 걸 알면서도 무조건 낮췄어야 돼요. 안 할 거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전처럼 학과 인원이 100명, 8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많아봤자 20몇 명,
학부 전체를 뽑는 학교는 좀 많지만 그래봤자 공대 전체, 자연대 전체 이러면 사실 학부도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추가 합격이 생각보다 아주 되지가 않아요. 12명 뽑는 과인데 5바퀴 돌아도 10번까지 들어가고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인원수가 한 4-5바퀴가 돌았을 때 전체가 들어가는 인원이거든요. 모집 인원이 40명이면 5바퀴 돌면 30-40명 들어가는 거고 모집 인원이 10명이면 5바퀴 돌면 10명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5바퀴까지도 안 돌 수 있거든요. 5바퀴를 하면 2월 말까지 추합 끝까지 발표 났을 때 얘기를 해요. 예, 보통 그 전에 나가면 돼요. 그래서 원서를 너무 높게 썼을 때 옛날처럼 막 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원서를 쓰실 때 될 만한 학교를 적어도 한두 개를 쓰셔가지고 거기를 붙여놓고 반수를 하시든 재수를 하시는 게 유리한 이유가 등록을 해놓고 안 가시더라도 내년에 원서를 쓸 때 그 학교 레벨의 원서를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동국대가 붙어있으면 건대, 동국대도 다 쓸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동국대보다 자기 느낌의 건대가 더 좋으면 건대 정도만 하나 쓰고 나머지를 올려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올해 쓸 때 건대랑 동국대 둘 다 써놓고 둘 중에 하나라도 붙으면 거기를 걸어놓고 쓰면 혹시 건대가 붙으면 내년에는 건동 위에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원서를 안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시거든요. 어차피 여기 붙어도 안 갈 거다라고 해서 안 쓰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쓰실 때 자기 점수를 손해를 보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재고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 점수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걸어놓고 쓰셔야 돼요. 몰래라도.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년 전형을 제가 살짝 브리핑을 해드리면 지금 수능은 똑같지만 내신 점수는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어차피 정시로 내신이 들어가는 비율은 적기는 해요. 적기는 한데 이제 이게 수시로 올해 너무 상향을 해서 지원 안 됐거나 아니면 수시로 내신이 좋아서 썼는데 생각보다 수능 못 봐가지고 실제로 못 맞췄거나 어떤 변수가 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내년에 수시를 써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신이 1점대거나 뭐 이과 2점대 초반인데 스펙이 좋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수시 쓰기에 괜찮은 학생들이라면 또는 얘가 논술을 참 잘할 수 있는데 올해는 논술 준비를 하기는 좀 버거웠고 수능도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둘 다 병행하느라고 논술은 거의 못 건드리고 시험 봤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이과 같은 경우 이런 애들은 이제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하거나 이럴 때 시간이 제 학생에 비해서 황홀하게 많거든요. 거기서 승부를 낼 수가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보면은 재수를 저희가 권하진 않는데 저희가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를 연고대까지 대도 걸어놓고 다시 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보면은 다른 애들이 뭐 수능 직전에 논술 직전에 2주 3주 타임 이런 걸로 하던 걸 재수생들이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논술을 아주 잘 봐요. 되게 많이 들어가요 논술로. 그래서 재수 실패할 확률이 10% 이하예요. 저희 애들 같은 작년 같은 경우도 좋은 학교 서울권에 중위권 이상 상위권 이상 붙은 애들이 대부분 재수를 했었는데 걔네들도 작년에 심한 경우에는 뭐 덕성여대 정도 됐던 애가 연대 간 애도 있었고요. 경희대도 떨어졌던 애가 고대 경제학과 갔었고 실제로 성대 이하로 간 애가 없어요. 거의 재수를 한 애들 중에서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이 되는 이유는 안 했다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는 거의 한 번 다 했는데 급하게 한 거죠. 선행을 많이 못했고 여러 번 돌릴 시간이 없었고 근데 난이도가 본인하고 안 맞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애 얘가 국어가 상당히 취약하는데 국어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갖고 저는 반대 국어가 작년 어려우면은 국어를 망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그 우연의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재수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시간 안에 잘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재수생활 자체도. 그래서 대부분은 좋은 학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전형 중에 수시 전형 중에서 내신 좋은 애들은 당연히 종합전형까지 노려보실만 하고요. 내년 당연히 종합전형 확대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 지역균형이랑 일반 전형은 똑같고요. 거의 요거는 재학생 기준으로 들어가는 전형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정시까지 봤을 때도 특별히 변화되는 부분은 없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일반전형 같은 경우 추천이 안 돼도 쓰시는 전형이기 때문에 올해도 서울대를 원서를 내봤던 학생들은 내년에 한 번 더 써볼 수도 있고 실제로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1단계 된 애들도 있어요. 제가 하나 중에서. 네. 그래서 작년에는 안 됐는데 올해는 왜 됐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속에서 문제일 수도 있고 실제로 경쟁자 애들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얘가 너무 좋았는데도 얘보다 더 좋은 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올해는 지원자 애들이 걔보다 별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변수가 있어요. 내신이 살아있으면 꼭 써보셔도 좋고 제가 올해 말고 작년에 같은 경우도 내신이 좋았던 애가 있었는데 걔도 그 자기 학년 때 썼을 때는 서울대가 안 됐었다가 그 다음에 돼서 대구 의대도 같이 된 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내신이고 전혀 변동된 부분이 없는데
조금씩 그렇게 운이 따라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정시로 가려고 재수를 하다가도 수시로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재수생들이 최저급수를 더 맞추고 시험 수능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연대 같은 경우는 졸업 예정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거의 재학생 전형에서 이건 쓰실 수가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건 3학년 재학생이고 졸업 예정이고 이것도 좀 면접평도 힘들고 일반 전형은 가능하시고요.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 자격이나 이렇게 돼서 졸업자 다 가능한 전형. 이런 거는 이제 논술 70에 학생부 들어가는 전형이니까 올해로 치면 그냥 논술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전형 같은. 내년에도 연대 논술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은 수능 점수 봐가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논술을 준비를 많이 할 수 있죠. 재학생 때 10월에 논술 보는 걸 내신하면서 준비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거 가능하신 전형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고대 같은 경우도 추천 원하고 투전형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재학생들 위주의 전형들이 있어요. 네. 이건 힘들고, 일반 전형, 학생부 위주 전 서류 100점, 요거는 가능해요. 졸업 안 해도. 그래서 요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보여드리면 큰 의미는 없지만 작년보다도 조금 더 줄어들었던 인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학문 지역에서 이런 것도 좀 늘어났고, 수학 나영이랑 과탐 조합, 좀 이제 하위권 애들이 이제 수학 가영을 포기하고 나영을 하는 경우가 이제 상위권 학교는 거의 해당이 안 돼요. 네. 보시면 되시고. 정신 인원 모집은 뭐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요. 2018인데 2018 같은 경우는 지금 70.6% 수시 모집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드디어 30% 이하로 떨어져 29.4%거든요. 맨 마지막 거 보시는 게요. 그리고 지금 정시 2월 인원이 조금 감소한 상태인데, 뭐 이거는 사실 살짝 미미한 정도인데 그래도 완전 쓸 때 보면은 8명 뽑는지 10명 뽑는지가 좀 되게 민감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정시를 쓰시게 되면은. 그리고 동일 그 분할 모집이 완전히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학과가 30명 모집이긴 한데 가군에 15명, 다군에 5명 이런 식으로 못 뽑는다는 얘기거든요. 분할을 하면은 다군 같은 경우에 쓸 학교가 거의 없어요. 간학군에 좋은 학교가 싹 몰려있고 다군의 학교가 좀 적은데, 좋은 성적대 애들이 다군에 쓸 학교가 정말 없어가지고 뭐 시립대 3명 뽑는 과, 중앙대 3명 뽑는 과 이런 과를 써야 되는데, 그럼 막 50대, 100대를 넘어가요, 정시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막고 과다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분할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서 올해는 그렇게 들어갈 거라서. 어머님들이 확인할 부분은 가군에 어느 학교가 있고 나군에 어느 학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냥 실제로 원서를 쓰실 때는, 저도 원서를 10년 넘게 썼는데 중요한 게 그 점수대로 끊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합이 중요해요. 가군에서 붙을 확률이 몇 프로인데 여기서 붙었을 경우에 다른 애들도 비슷한 조합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어를 잘 본 애들은 국어 비중이 높은 학교를 쓸 거고요, 수학이 약한 애들은 수학 비중이 낮은 학교를 쓸 거고, 걔네들은 내가 쓰는 학교랑 비슷한 전형의 학교를 쓰게 돼 있고 학교의 차이가 살짝씩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게, 얘가 가군에서 만약에 뭐 건대가 됐다. 근데 건대가 됐는데 그럼 나군에서 공부 못했으면 여기는 등록을 안 하겠죠. 그런 식의 계산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과별이나 요 인원 차이가 있어서 점수상에서 살짝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사실 좀 어려워요. 컴퓨터상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2월 인원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서, 2월 인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거나 특별히 적거나 이런 것들을 유의하셔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딱 보고 결정하시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만약에 컨설팅을 안 하고 따로 원서를 쓰셔야 되는 상황인 거면은 대성에서 나오는 자료집이 가장 좋거든요. 가장 그 자료의 질이 좋아요. 제가 매년 봐도 저희가 뭐 중앙 거랑 대성 거랑 쭉 다 비교를 해서 보는데 대성 자료집이 가장 좋아요. 시중에서 한 35,000원 정도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최소한 거기에 남아있는 이제 뭐 점수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 저는 한 5년에서 7년치 정도의 그 책을 안 버리고 다 갖고 있다가 비교를 하거든요. 온라인에 다 올라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랑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주시는 자료가 있어요. 교육청이나 이제 학교별 우리 학교에서 작년에 몇 명 갖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종합해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해서, 컨설팅을 하시더라도 학교에서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책도 보시고 뭐 이렇게 다 하셔서 종합을 하고, 저도 만약에 컨설팅을 할 때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같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원서를 쓸 때는 그 자료 자체를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쓰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체계가 다 아깝게 붙을 수도 있고 다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별표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어떤 영역 활용이 유리한지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입사감을 안 해본 선생님들이 담임을 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원서를 받아서 오냐면, 얘 점수가 이렇게 만약에 뭐 국어가 올해 좀 못 봐가지고 100분위가 한 20%밖에 안 돼요. 수학은 9%고 영어는 11%고 뭐 탐구는 15%, 9%가 나왔는데 이거 전체 토탈을 딱 해가지고 점수가 100분위 합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그 점수대로 프로그램 넣어버리면은 그냥 그 점수에 맞는 학교가 쫙 뜨거든요. 그럼 거기 아무거나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내가 잘 본 영역을 많이 보고 내가 잘 못 본 영역을 적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안 지켜서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실 때 성적표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100분위를 쓰세요. 거기에 보면 100분위가 뭐 98 이렇게 나오면 2%인 거잖아요. 96 나오면 4%인 거고, 100 기준으로 100분위를 먼저 쓰신 다음에 이거를 통상적으로 만약에 그 100분위를 평균을 내가지고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에 탐구 두 과목이면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을 내세요. 대부분 두 과목을 보니까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이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20%에서 15%면 15를 기준으로 쓰면 국어 몇 프로, 영어 몇 프로, 수학 몇 프로, 사탐 평균 몇 프로가 나오면 내 영역에 대해서 25%씩 본다고 가정했을 때 나누기 4를 하면 전체 100분위가 나오겠죠. 그 전체 100분위가 10%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일단 학교가 갈려요. 일단 만약에 얘가 한 6% 선으로 나온다 그러면 10개 대학까지가 오래 힘든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10개 대학 안에 끝에 있는 학교들의 전형을 봤더니 국어랑 영어 비중이 30, 30으로 전체에서 60에 해당이 되고 수학이랑 탐구 비중이 40밖에 안 되는데 얘가 국어, 영어가 훨씬 좋은 애예요. 올해 성적을 보니까. 그러면 얘가 가능성이 좀 더 높았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준으로 계산한 건 25% 기준이기 때문에 25% 기준인 학교가 제일 좋은 애들은 100분위가 비슷한 애들이겠죠. 얘도 10%, 얘도 10%, 얘도 8%, 얘도 11% 이런 애들은 똑같이 잘 보기가 더 어렵거든요. 어떤 한 과목은 30% 나오고 어떤 한 과목은 7% 나오는 게 쉬운 거지 똑같이 10% 나오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100분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학교를 이제 잡아서 보셔야 돼요. 레벨을 먼저 결정을 하신 다음에서 문과 레벨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는 퍼센트로 접근해도 안 되고 개수로 접근을 해야 돼요. 전체에서 한 개를 틀렸냐, 두 개를 틀렸냐, 세 개를 틀렸냐, 네 개를 이렇게 봐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연대랑 고대 경영이 한 네 개 정도까지 들어갔거든요. 틀린 개수로 따지면 다섯 개인데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2점짜리를 틀렸거나 100분위가 좀 덜 떨어지던가 다른 애들도 좀 잘 본 과목들이 이렇게 이제 표면 차이가 크지 않았던 과목을 틀린 애들이 있고 평균적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합쳐서 두 개 이내로 틀려야 돼요. 스카이까지 가려면. 그리고 탐구에서 하나를 틀렸냐, 다 맞았냐, 두 개를, 세 개냐 이런 걸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아닌데 뭐 국어도 한 세 개 틀리고 영어는 실수로 하나 틀리고 수학은 두 개 틀렸는데 1등급은 나왔고 쓰면 거의 다 떨어져요. 진짜. 예, 맞질 않아요. 아예 서강대 성적 당연히 안 붙어요. 100분위로 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인원이 몇백 명, 몇천 명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뭐 의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문과든 그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인원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떨어져요. 그래서 개수로 정확하게 잘라서 서울대 경영 몇 명, 경제 몇 명, 연대 경영 몇 명, 고대 경영 몇 명이고 그 인원에서 전체 다 맞은 애가 올해 전국에서 몇 명, 한 개 틀린 애가 몇 명, 3점짜리가 몇 명, 4점짜리가 몇 명 계산해서 그 인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합이 이제 추합 발표까지가 다 끝나는 시점이 이제 2월 말까지니까 다시 쭉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결정이 나겠지만 어쨌든 12월 16일에 지금 서울대가 발표가 일반 전형이 날 거거든요. 지금이요. 일반 전형은 1단계 발표가 벌써 난 상태고 지역 균형은 아직 발표가 안 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이제 서울대가 되면은 문과 상위권 학교는 당연히 얘네가 정시 지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영부대까지가 되고 서울대가 안 됐다. 그래도 정시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수시 발표가 거의 이번 주 토요일 이렇게 전으로 쭉 나기 시작하거든요. 16일,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그런 식으로 좀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원서 상담을 할 때도 정말 올해 한 5개, 6개 이내로 적게 틀린 학생들은 제가 상담 날짜를 수능 성적표 나오고 직후로 잡지 않아요. 대부분 원서 쓰기 한 5일 전, 7일 전 이렇게 좀 늦게 잡아요. 수시 발표가 상위권 학교들이 끝나는 시점부터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닌 애들은 미리 준비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네. 인원수까지 세서 들어갈 수가 없고 100분위 안에서 들어가 있는 인원이 많거든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죠. 1등급은 아주 인원이 적고 밑에 3등급, 4등급은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인원이 좀 덜 중요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뭐 특정 영역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은 부분이에요. 수학이 서울대처럼 특이하게 문과든이과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드물고요. 대부분의 문과는 국어 30에 영어 30, 그러니까 3, 2, 3, 2 이렇게 들어가죠. 30에 수학 20, 영어 30에 탐구 20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가 많아요. 그리고 상위권 학교는 3331로 들어가는 학교도 많아요. 국영수가 90%, 탐구가 10%. 탐구를 조금 못 보고 국영수를 잘 본 애들은 이제 성대나 이런 학교들이 유리할 수 있겠죠. 뒤에 조합을 좀 보여드릴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표준삼수냐 100분이냐 대부분 같이 본 학교가 많고요. 100분위가 특별히 되게 유리하거나 표준삼수가 되게 유리한 경우는 매해 달라요. 그게 얘가 점수는 애매한데 100분위는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시험이 쉬워가지고 변별력이 없는데 우리 애도 많이는 안 틀려서 표준삼수 자체는 큰 차이가 없더라. 1등급이 뭐 98점이고 2등급이 96점인데 얘가 95점이면 등급은 3등급이지만 1등급하고 점수 차이가 지금 몇 점 안 나죠. 그러면 100분위 차이는 많이 나고요. 표면 차이는 별로 안 나요. 표준화 점수가 왜냐면 만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들에 다 나와 있어요. 학교마다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뽑아서 보셔도 되고요. 그래봤자 얼마 안 돼요. 집에 가서 프린트 그냥 레이저 프린트 있으시면은 그냥 쭉 다 뽑아도 다 나와요. 서울권 학교 다 해봤자 40개도 안 돼요. 예대 이런 거 다 빼고 체대 빼면 그것보다 더 적고요. 남자애들은 여대 빼면 20몇 개밖에 안 되니까 좀 뽑아서 보셔도 되고 요약해서 보실 거면 자료 좀 사서 보셔도 되세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알고 상담을 받는 거랑 그냥 받는 거랑 다를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믿을 만한 데서 그냥 정확하게 받으신 방법도 있어서 저희도 여기서 입시 컨설팅 하고 계속 해도 10년 넘게 하고 이렇지 않은 이상 그 정확하게 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입시만 정시만 갖고 컨설팅을 하는 데를 가면은 그때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많은 애들을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 낮은 선생님들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냥 프로그램 보고 엄마가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 10년 넘게 어서 선생님 더 잘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주변에. 재수학원도 마찬가지. 재수학원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셨던 선생님 계시고 별로 안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운이 없으면 엄마가 당연히 다 아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별로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수나 재수하면서 작년에 와서 어떻게 썼니 물어보면 되게 황당한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좀 지식이 있으시면 같이 보시거나 좀 주변에 차라리 그런 어서를 잘 써보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면 좀 조언을 구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엄마들이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연락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고요. 지금 이것도 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지금 제가 어머님들이 많이 내일 지금 와서 성적표가 나오고 이런 상태라서 이거를 보셔도 사실 특별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을 보시면 가군에 서울대가 있고요. 주요 대학 중에 서울시립대가 있고 카대가 있고 건대, 경희대, 가군의 학교가 쭉 몰렸죠. 고대랑 연대 나군이에요. 가군에 없고요. 한 군만 있는 학교들도 있고 이렇게 가군, 나군, 다군이 다 있는 학교도 있는데 보통 예체능계는 뭐 나군 이렇게 계열로 나눠서 나오는 학교들이 있고 아까처럼 동일과에 대해서 분할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연계는 나군, 예체능계 음대랑 미대는 다군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가 많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과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보대학은 나군, 가구는 뭐 생활과 학대 이렇게 나눠놓으면은 얘가 어떤 학교를 쓰고 싶은데 그 학교를 두 개를 쓸 수도 있잖아요. 과를 다르게 하면 그렇게 쓸 수 있게 하려고 분할을 하기는 해요. 같은 과를 분할만 안 하는 것뿐이에요. 과를 다르게 쓰시면 학교를 똑같은 학교를 두 군데를 세 군데를 쓰실 수가 있죠. 동국대 같은 경우도 가구 나온 다 군 다 쓰실 수가 있고 명지대도 가능하죠.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동일 점수에서 조합이 너무 이 학교랑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올해 수학을 완전 망쳤는데 나머지 국어랑 영어랑 탐구는 아주 잘 봤어요. 근데 수학만 10% 보고 나머지를 40, 40 보는 학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학교가 얘가 올해 가장 아이들이 말하는 꿀조합이거든요. 그럼 거기를 하나만 쓰기엔 너무 아깝죠. 점수가 거기에 간당간당 걸리는 애면. 남는 애면 거기를 하나 안전하게 하나 쓰고 나머지 두 개를 상향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조합하고 얘 점수에서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보고 나머지 두 개를 좀 더 줄일 수 있겠는지 아니면 비슷한 학교를 여기가 지금 간당간당하니까 나군도 쓰고 다군도 쓰면 둘 중에 하나가 붙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확률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군에서
요게 간당간당 하면 여기로 확 질러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치만 하나 쓰는 것보다는 두 개가 좀 안전하니까 가군 더 적절하게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점수가 살짝 애매하게 남는다. 그래서 아깝다. 그럼 하나만 딱 쓰고 나머지는 조금 올리고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는 거죠. 원서를 쓰실 때. 근데 그거를 다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군이 좀 나눠져 있고요.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가 가군이고, 연대랑 고대는 나군이고, 지금 보시면 성균관대 가나군 둘 다 있고요. 그리고 중대도 가군, 나군, 다군이 다 있고요. 외대도 다군 없고 가나군, 서강대는 가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대랑 서강대를 쓸 때는 두 학교를 같이 분과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서강대 조합이 잘 맞다. 그러면 서강대를 하나를 무조건 써야 되면 성대는 나군으로 쓰는 개념이죠. 그러면 올해 얘네는 연고대는 못 쓰고 다군은 연고대가 없기 때문에 성대 하나 쓰고 서강대 하나 쓰고 다군에는 안전하게 하나 쓰던지 더 올릴 학교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성대 성강대 점수가 높은데 얘가 둘 다 불안하다. 그럼 여긴 둘 다 떨어지고 다군에는 거보다 훨씬 낮은 학교가 하나 딱 붙어버리면 이걸 걸고 반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대 성강대 중에 하나를 빼던가. 그 바로 성대 성강대보다 살짝 더 낮은 학교를 하나 써주면서 쓴다든지, 뭐 여자애들은 이대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럼 이대가 뭐 군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가군밖에 없잖아요. 그럼 서강대랑 이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서강대 점수가 간당간당하는데 이걸 버리자니 성대 서강대 두 개를 쓰기는 불안하고, 그럼 이대로 하나 낮추면 서강대는 뺄 수밖에 없으니까 성대랑 이대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과를 봤을 때 어차피 학교가 성대가 좀 높기 때문에 대부분 두 개 학교가 붙으면 성대를 대부분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은 요 밑에 학교들 말고 이제 중앙대하고 외대하고 뭐 경희대하고 시립대하고 이런 학교들을 섞어 쓰게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조합이 위에보단 쉬운 게 중대가 세 개가 다 있고 외대도 두 군데가 있고, 지금 보시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간학원 두 개가 있죠. 그럼 여기는 조합을 해야 좀 좋아요. 그 위에 단계가 더 어려워요. 하나를 좀 빼고 써야 되는 학교들이 좀 있고요. 광운대, 국민대, 건대 다 세 개 다 있죠. 그걸 보시면 명지대, 동국대 다 있죠. 요 밑에 그 바로 밑에 학교 좀 세게 좋아요. 군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과만 조절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학교를 세 개를 쓰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세 개 쓰면서 거기서 살짝 높여서 여자애들은 숙대를 쓴다든지, 뭐 남자애들은 거기 살짝 쓰면서 경희대까지 하나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보통은 쓰시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제가 의대 때문에 붙여놓은 거라서 다군의 학교가 별로 없지만 강원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면 경상대, 울산대, 제주대 이런 데 의대가 있는 학교들이 다군에서 이제 가나군에서 연고대까지가 될 것 같고 서울대도 될 것 같은데 다군에 쓸 학교가 없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의대를 쓰겠다 이런 데서 가나다군 조합이 그렇게 보통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영 비율인데 보시면 특이한 학교는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가 국어, 영어 25%에 수학 30% 들어가는 학교고요. 문과도 동일해요. 서울대는 수학을 못하면 아예 갈 수 없는 학교고요. 나머지 과목도 거의 어차피 안 틀려야 되니까 수학이 100점이 아닌데 서울대를 쓰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근데 수학이 어려운데 100점이 나오면 더 좋으니까 올해 문과 같은 경우는 커트가 88점이기 때문에 올해는 수학 100점 맞은 애가 서울대 문과를 쓰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한 개를 틀려도 수학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근데 올해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뭐 하나를 틀리는 거는 수학을 틀리든 뭘 틀리면 다 붙는다고 봐야 되고, 두 개도 거의 붙는다고 봐야죠. 세 개, 네 개까지도 수학만 88점 1등급이나 92점 1등급이 아니라면 가능하죠. 96점 100점을 써볼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개수로 따져서 들어가시면 돼요. 서울대 같은 경우. 연대랑 고대 보시면 28.6하고 14.2 이렇게 돼 있고 고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연대랑 고대는 전형도 똑같고요. 붕도 똑같고요. 학교를 선호대로 그냥 쓰시는 학교예요. 모집 인원으로 보통 결정을 하세요. 서울대가 좀 안전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연고대가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점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과별로 인원이 좀 많은 과가 있고 좀 적은 과가 있으면 인원이 조금 더 많은 과가 살짝 그래도 덜 불안하다 이렇게 인지를 해서 보통은 쓰시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연대가 살짝 높아요. 그래서 점수 살짝 불안하면 애들이 보통 고대 공대를 써요. 그렇게 보통 조절을 하시면 되고 인원이 많으면 추가 합격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보면은 고대 공대 정도 간 애들이 매년 수능 만점자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수능 만점자인데 고대 생명과학과 재학 축구 이런 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수학이 원래 좋은 애인데 그의 국어를 좀 못 봤다든지 영어에서 좀 실수가 났다든지 과탐에서 좀 틀렸다든지 이런 애들이 대학생들이 이과 애들이 정말 반수하기가 좋거든요.
원래 국어영어가 돼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 계속 수학을 하잖아요. 대학교에서. 그게 뭐 미적분학이라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과외를 하나 하면 돼요. 지가 가르치는 과외를. 그러면은 고3 애들을 가르치면서 수능 문제들을 쭉 풀고 대학에서는 고급 수학을 하는 거죠. 그 논술 대비가 되잖아요. 뭐 이과에서 본인이 화생공을 다녀요. 그럼 화학하고 생명을 맨날 배울 거 아니에요. 그걸로 매주 퀴즈도 보고 논술도 쓰고 그리고 수학 수업도 지금 지가 풀면 되죠. 그러면서 10월달에 연대 제가 뭐 연고대까지 못 갔다. 뭐 그러면 당연히 연대 논술을 보러 가겠죠. 최저만 맞출 수 정도가 되면 영어는 90점만 넣으면 되니까 내년에 반성이 더 많다고 봐야죠. 영어가 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 이과 애들은 그래서 논술의 경쟁 상대가 재수생도 있지만 반수생이 되게 많아요. 학교 다니면서 보기 너무 쉬운 거죠. 논술이 그냥 대학교 1학년 정도의 수학과학 수준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과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문제가 신앙에 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접하고 나면 초등학교 때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풀 때가 더 어렵지 중학교 가서 방정식을 배우면 웬만한 게 다 그걸 풀리잖아요. 그런 개념이 돼요.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과학이 그리고 엄청 좋아지죠. 그래서 그 반수생 애들이 만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애들이 전공을 과학을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공이 물리면 물리만 과도 있지만 뭐 신소재공학과라든지 화학 생명공학과 아니면 두 가지 과목을 같이 섞어서 바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교 가면. 그리고 1학년 때 일반 물리학, 일반화학 이런 거 좀 다 기본으로 다 들어야 되거든요. 교양 필수나 이런 거 전공 필수 과목으로. 그러면은 물언 정도의 수준인데 일반 물리학을 싹 공부한 애가 그걸 못 볼 수가 없어요. 시험이 어려울수록 더더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수학과나 과학 공대 애들이 시험을 아주 많이 보죠. 연대 논술 보는 날은 막 빠져요, 빠져 다 애들이. 서울대가 아마 논술로 보면 서울대를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안 보고 보니까 재학생 위주의 전형이고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자만 와라 이런 컨셉이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나머지 학교는 좀 덜하고 정시 비중이 자꾸 줄어드니까 서울대를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문이 너무너무 없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수능이 폐지가 못 되는 이유가 그럼 재수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 때문에 폐지가 못 되고 있는 게 가장 커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 보시면 거의 문과는 근데 올해 보시면 지금 특이한 점이요. 성대가 문과가 지금 국어, 영어, 수학 3-3-3-1인데 이과 같은 경우는 2-3-2-3으로 가고 있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문과가 32.5예요. 국어랑 영어가 32.5씩 똑같고 국어가 더 적게 들어가고 있죠. 올해 국어 못 본 애들이 많기 때문에 서강대로 엄청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연계도 보시면 국어가 20이기 때문에 국어 20이면은 이제 2, 3, 2, 3인데 수학은 35잖아요. 이과에서 수학은 잘 보고 국어는 못 보는 애들이 엄청 많겠죠. 올해 서강대가 잘 되겠죠. 딱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요, 대학교에서 미리미리 오픈을 하는 학교도 많은데요. 수능 점수 보고 최종 발표하는 학교도 되게 많아요. 보고, 올해 영어가 쉬운데 영어 많이 봐서 뽑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영어 비중 낮추고요. 올해 국어가 어려운데 국어 잘 보면 뽑고 싶다면 국어 비중 높여요. 수학이 변별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32.5, 40, 40까지 못 가니까 높여버리는 거고 올해 수학이 커트 100점이 왔다. 그러면 진짜 웬만하면 수학을 많이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합백분위 써버리면 정확하게 분위 안 가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뽑아요. 그러면 한양대가 올해 25죠. 좋죠. 골고루 잘 보내도 뽑겠다는 전형이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고 가고 싶은 선호하는 학교를 쓸 수가 없고요. 얘가 평소 때 국어를 못했어도 올해 차라리 국어가 잘 나왔으면 국어가 많은 학교를 쓰는 거니까 약간 운명적인 그게 있어야 돼요. 결정할 수 없어요. 연대나 고대가 똑같으니까 이것만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냥 5%라도 내가 잘 본 게 더 들어가는 학교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대학이 약간 운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보로 가면 이렇게 막 얘기해주죠. 어느 대학 이쪽으로 가라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그 느낌이 있어요. 올해는 너에게 지금 서울여대 우리 들어왔는데 돈도 쓸 수 없다 이런 느낌을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대가 지금 영어가 30%. 아름다운 점이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이죠. 이렇게 쓰는 것들은 약간 이유가 있어요. 정시에서는 어차피 원서를 많이 받는 것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올해 영어가 많이 쉽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해도 나쁘죠. 25 전형이 되게 없는 전형인데 올해 지금 되게 25 전형이 많아요. 다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에 25 전형은 별로 없었거든요. 뭐 홍대랑 뭐 동덕 몇 군데밖에 없었는데 올해 25 전형이 눈에 띄게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한 과목을 특별히 망치지 않으니까 좀 유리할 수 있어요. 보시면 홍대는 원래 문과는 25씩 들어가는데 홍대 자연계 보시면
하나를 버릴 수가 있죠. 매우 아름답죠. 구경 수 중에 하나 버렸는데요. 그러면 국어만 못 본 애들 많죠, 올해. 홍대 몰리는 거예요. 그 등급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등급만 보시면 안 되는 게 그거를 10을 보거나 버릴 수 있는 전형의 학교들이 서울권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학교들은 커트가 더 높게 나타나요. 왜냐면 하나를 빼고 보면 당연히 등급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국어만 안 되는 리턴이들 있죠. 온리 홍대, 온리 홍대. 뭐 그렇게 준비를 보통 해요, 그 전에. 그래서 보시면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건대 영어 35% 되게 높죠. 예, 문과에서 수학 망치고 영어 잘 보내더라고요. 올해 건대로 몰린다. 2323 전형하고 좀 달라요. 2323 전형은 무난한, 작년에 건대 저렇게 안 봤었거든요. 올해 또 바뀌었어요. 영어 살짝 94점이면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커트가 영어 다르게 다 뽑겠다는 얘기예요. 이과도 영어 비중 30이니까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보시면 아실 수 있고 지금 중대는 뭐 계속 333, 1이었기 때문에 문과 333, 1 그대로고요. 예. 중대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인원도 적은데 저 비중이 상위권 애들 비중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시면 송실대 같은 경우 문과 35, 국어 잘 보는 애들 유리하죠? 이런 학교 몰리는 거예요. 국어만 잘 보고 수학 망치는 애들. 수학은 3등급 커트인데 국어는 뭐 2등급 초반이다. 그럼 당연히 송실대를 써야 되는 거죠. 나는 국민대가 좋아 이래도 못 쓰는 거예요. 전혀 운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비중이 조금 다른 학교. 학교 안에서 과별로 다른 학교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경제는 수학을 더 보고 상경계열은 수학을 더 보고 뭐 어문계열은 국어나 영어를 더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전형 안에서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학교들이 쭉 있는데 이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수학이 다 대부분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대도 수학 35%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는 학교. 무난한 학교. 보시면 그냥 그거대로만 커트를 하시면 돼요. 100분이 딱 정하셔가지고. 지금 자, 요거 오늘 지금 말씀드릴 것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라서. 지금 제가, 어머님들이 보시면 아이들의 성적표를요, 생각보다 그때 보시고 이렇게 잘 안 보시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허드팅을 할 때도 점수를 쭉 다 적어요. 고1 6월부터 고1 11월까지가 1학년 때 본 거죠. 2학년 때, 그 다음에 3학년 때 거의 매달 보면 쭉 다 넣혀 있는 건데 실제로 저희 애들 컨설팅 하나 듣고 그대로 제가 복사한 거예요. 이름만 바꾸고. 그래서 보면은 얘네 둘은 작년에 서울대 간 학생들이고요. 둘 다 아주 잘했었는데 얘는 정시로 갔고 얘는 수시로 갔어요. 차이는 내신이에요. 당연히 얘네 학교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둘 다 매우 우수하고 제가 아주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얘가 정말 뛰어난 아이거든요. 머리가 거의 천재적이에요, 수학이. 근데도 내신 1.9면은 얘가 자격에서 5등인가 4등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저렇게밖에 안 나와요. 서울대 1단계가 수시에서 안 됐어요, 저런 애들도. 내신이 안 좋으면 1단계 잘 안 돼요. 네. 보시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당연히 다 1등급은 나와요. 지금 뒤에 애들하고 제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얘네랑 어떻게 다른지. 보시면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국어만 짝 한번 보세요.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194, 100, 100, 100, 98, 98, 98, 197, 100, 100. 100이 되게 많죠. 그렇죠. 97도 그렇게 98, 98, 98 이것도 제가 듣는 불안한 점수예요. 여기도 보시면 97, 97, 100, 97, 100, 100, 100, 100, 97, 100, 100, 96, 100, 100이죠. 얘네 둘 다 수능에서 얘는 국어 하나 틀렸고 얘는 국어 100점 나왔어요. 얘는 2점짜리 실수를 통해서 98점이랑 100점 나왔거든요. 근데 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얘네도 다 1등급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까 걔네들보다 깨끗하지 않죠, 선수가.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거의 다 1등급일 때 이런 성적표를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국어 보면은 보실게요. 국어 처음에만 좀 못 봤지만 98, 96, 100에 98, 96, 100, 98, 96, 100, 95, 92, 100, 98, 100, 91, 93, 92, 100. 되게 잘하는 애잖아요. 그쵸? 느낌 오세요? 근데 얘가 정시에서 서울대 못 가요, 이 정도로. 실제로 수시로 갔어요. 수능 점수가 서울대 갈 정도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다 중간에는 차이가 없게 느껴져요. 98, 100, 91, 이번에는 영어만 실수했죠? 93, 97, 이번에 국어를 살짝 실수했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6월에 95, 91, 100인데 수학 계산 실수가 두 개 나왔어요. 100점인데. 서울에 98, 96, 100. 거의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합쳐서 세 개밖에 안 들렸잖아요. 국어 한 개, 수학 한 개, 과탐 한 개. 세 개 들렸잖아요. 근데 다시 보실게요. 다르죠?
느낌 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깨끗한 성적표는 이렇게 나와야지 수시든 정시든 둘 다 스펙까지 가는 성적표예요. 근데 수능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내신이 좋아야 돼요. 재학생 신분으로 스타일을 한번 뚫어낼 정도까지가 돼야지 한 번에 가는 거고, 아니면 재수할 때는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도록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볼게요. 쭉 보면은 3학년 때 3월부터 9월까지 다 100점이죠. 얘가 어떤 타입이냐면 수학이 머리가 진짜 좋은 애인데 계산식수를 많이 해요. 되게 귀찮아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야, 일어나자. 아, 됐어요. 오늘 잠 못 자죠. 풀다가 자면서 푸는데 하나도 안 틀렸어요. 근데 더하기 4, 더하기 6, 막 이상하게 쓰고 막 이런 애 있죠. 그런 스타일이니까 깨끗하게. 얘는 걔보다 좀 더 정신을 차리고 푸는 스타일이에요. 얘도 지금 3년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빼고 다 100점이죠. 둘 다 수학은 수능에서 둘 다 100점 나왔어요. 100점, 100점. 그리고 영어는 한 번, 두 번 빼고 다 100점. 얘도 한 번, 두 번 빼고 다 100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래. 그리고 제가 빨간색 체크하는 거 보면 만점인 경우. 9월, 10월 둘 다 만점이었고, 얘는 지금 11월에 부경수 만점, 6월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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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에 만점, 9월에 만점. 이렇게 나오죠. 둘 다 잘하는데 좀 관리가 되는 스타일이고, 얘는 좀 덜 되는 스타일. 여자애고, 남자애고. 그리고 얘는 내신다기 쉬운 학교고, 얘는 내신다기 안 좋은 학교고. 근데 얘는 만점이고, 서울대 의대 갖고, 공대 갖고. 너무 아쉽죠. 얘도 사실 갈 수 있는 애거든요. 전략은 여기서 딱 결정돼요. 그리고 나머지 관리가 되는 부분은 아예 특성에 맞게, 이렇게 스스로 좀 안 되지만 굉장히 뛰어난 애들은 엄마들이 성적에 비례해서 아예 태도를 기대하시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자, 집에 있는 아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능력 좋죠. 하지만 집에서 어떻죠? 빨래도 막 여기다 샥 벗어. 이렇게 되는 아빠가 있고 안 되는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그냥 놔두고 과자 봉지 펼쳐놓고 옷 이렇게 하는 아빠들은 얘처럼 이렇게 되겠죠. 학창시절 공부할 때 머리는 되는데 관리가 안 돼. 이게 예전처럼 수능이 어렵고 수시로 뽑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저희 때 사실 상관이 별로 없었거든요. 수능이 어렵고 그냥 그게 되면 되고 아니면 끝이니까. 지금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하지만 되어 있는 애랑 아닌 애랑 그리고 중간에 전략적인 차이로 수능 성적은 거의 또 얘도 얘가 세 개 틀렸고 얘도 거의 세 개인가 틀렸고 거의 똑같이 틀렸어요. 과목이 달라지. 얘는 국어 국영 수학 쳐서 하나 틀렸고 과탐에서 두 개 틀려 세 개 틀린 거고요. 하나는 마킹 잘못해서 나온 거라서 좀 아깝게 카대 의대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서울대 공대를 점수가 많이 남은 상태로 갔던 케이스고, 얘는 수시로 붙었기 때문에 뭐 점수는 사실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거죠. 얘도 과고 가려다가 그냥 이렇게 가서 서울대 의대까지 간 케이스거든요. 엄마도 둘 다 위에가 오빠가 둘 다 한 명은 의대고 한 명은 치대인데 얘가 막내 딸이에요. 근데 오빠들 둘은 잘, 엄마가 봤을 때 천재고 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엄마가 했으면 얘가 학교를 제일 잘 갔지. 얘는 서울대 가고 오빠들은 서울대 치대나 서울대 나가니. 그래서 약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태도도 좋지만 거기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더 어리면은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덜 피곤하게 하면서, 얘는 전교회장까지 했어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서울대 의대는 전교회장 하는 거 어디 있어요? 아마 얘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춤도 췄고요. 댄스도 하고 정교회장 하고 내신 1.0에 저 같아도 뽑겠어요. 네, 뽑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서울대 말고 다른 학교는 의대가 떨어진 학교도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학교 안 올 것 같아서 떨어지니까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정도 준비가 되니까 공부는 둘 다 많이 했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뭐 동생들이 좀 누가 있을 때 얘가 어떤 성향인지를 좀 보실 필요가, 공부 능력 자체는 상위권까지 가는 애들은 다 좋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업무 능력이 다른가요? 그 사람보다 성공을 덜하고 임원까지 덜 가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훨씬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모든 걸 완전히 커버할 만큼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최소한 안 가려져요. 제가 봤을 때 입시에서 가려질 정도로 입시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서 판단이 엄마가 정확하게 서는 게 재수를 하든 흥수를 하든 중요한 부분이고,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고 이게 뭐가 문제였었고, 그게 되게 안 돼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정상담을 할 때도 너는 어땠었고 이번에 이건 최상이었었고 이게 이렇게까지 안 됐었으면 이거를 풀 수는 없었을 거야. 만약에 이걸 정말 풀려면 네가 이전에 이걸 했었어야 됐고 아니면 지금 이후부터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 이건 다 되는 거야 얘기해주면 사실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본인이 의외로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시 보실게요. 지금 보면은 얘네 둘 다 서울대 공대 간 케이스거든요. 얘는 지금 전자 컴퓨터공학과 간 학생이고 뒤에 학생은 생명과학과 화생명공학과 간 학생인데,
둘 다 제가 일반고로 보냈었고요. 내신이 1.2등급, 1.3등급 정도, 얘 전교 2등이어서 얘도 전교 2등이었어요. 앞에 1.0 받은 애들은 학교에서 그 뭐지 지역 균형을 가지고 얘는 둘 다 일반 전형을 갔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둘 중에서는 얘가 더 똑똑해요. 얘는 정말 일반적인 애예요. 얘는 제가 중1 때부터 한 6년 정도 했던 애고 얘는 중3 끝나갈 때 겨울방학 전에 한 가을에 왔었던 학생이거든요. 기억이 나는 게. 근데 얘는 수학이 원래 좋은 애예요. 96, 96, 96, 96, 92, 197. 수학 잘해요 되게. 근데 여러 번 풀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 애고 수학적인 머리는 아주 좋아하고 물리 잘하는 애. 국어가 살짝 불안하죠. 그러니까 얘는 영수가 좋은 애예요. 토플은 100점 넘는 성적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7월에 한번 못 보긴 했는데 뭐 수능에서도 영어는 안 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가 살짝 불안한 학생인데 국어가 너무 이과 스타일이어가지고 감성이 좀 부족한 애들 있죠. 논리적으로만 푸는데 누구나 당연히 느끼는 걸 얘는 좀 너무 오버해가지고 이상한다고 보면 그런 케이스 학생이어가지고 교정을 했었던 학생인데 수능 때도 국어를 잘 못 봤어요. 3개인가 틀렸던 것 같아요. 90점 조금 넘었어가지고 정시로 서울대 갈 정도가 안 나왔었고 수학도 계산 실수가 나서 100점 못 맞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시로 갔었으니까 다행 케이스였고 분당에서 좋은 학생이고 분당에서 좋은 학교 안 보냈어요. 적당한 학교 보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얘가 분당 안에서 낙생이나 이런 데 갔으면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 밑에 학생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센 중학교 대 고등학교를 옆으로 옮겨서 제가 고등학교를 적절한 데를 보냈고요. 전교 2등으로 졸업했고 얘는 국영수가 살짝 다 부족한 학생이었어요. 보시면 국어 96으로 시작했지만 거의 정말 만든 점수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국어 좋은 학생은 아닌데 중1 때부터 3년 동안 수능 과정을 한 4번을 돌렸어요. 그래서 웬만큼 문제풀이까지 다 가능한 상태로 돼서 고등학교 입학을 했었고 수학 또 보시면은 100점 한 번도 못 맞았어요. 80, 89, 96, 88, 93, 84, 88, 96, 90. 한 번도 100점 못 맞았었고요. 영어도 보시면 좀 억지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유아기 때 선행은 전혀 안 된 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초반에 편안하게 지냈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뭐 웬만큼 했지만 그냥 중학교 때 졸업 성적은 반에서 한 4, 5등 정도였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선행을 그때 거의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중2과정하고 있었던 학생 1년 선행 정도 된 학생이었는데 태도가 괜찮아서 서울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거의 고3 과정까지 제가 선생님 애들은 거의 중학교 때 오면 중3 때까지 고3 과정까지 끝내고 고2를 들어가요. 대부분 다 기간이 3년 이상 되면 거의 다 가능하고 1년밖에 안 되면 다 못하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고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하고 들어갔고 그래도 탁월하게 더 뛰어난 애들보다 시험 성적이 더 잘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난이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29번, 30번 아주 어려운 문제를 완벽하게 선행을 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행 교재 정도는 정석이랑 기껏해야 센 정도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이거보다 더 어려운 교재를 내신 기간에 계속 해야 되죠. 뭐 일품을 풀거나 불행하거나 자의처럼 어려운 교재를 풀고 그걸 3번, 4번, 5번 돌릴 때까지 3년이 지나야지 그게 돌아가는 거라서 갖고 있는 게 좋은 애들은 선행을 하고 이걸 했을 때 둘 다 별로 안 틀리는 구조로 가고 얘는 오답이 50% 나오다가 30% 나오다가 20%, 10%, 5%, 1% 때까지 줄이는 과정을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거예요. 고3 때 점수가 좀 변동이 있긴 했어도 29번, 30번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가 4, 5문제만 안 나왔으면 얘는 당연히 맞을 수 있는 상태였고 수능 때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에서는 두 개를 틀렸었거든요. 92점으로 졸업했었고 근데 뭐 정시 상관없었던 게 당연히 수시로 서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학생 다 제가 봤을 때는 얘는 국어에 살짝 리스크가 있었던 학생이고 얘는 국영수가 다 세팅이 안 돼 있었는데 성실함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태여서 자기 동네에서 고등학교 센 데를 가버리면 전교권을 못 들어가는 학생. 근데 그게 구분이 돼요. 진짜 이렇게 전에 보면. 그래서 공부를 시켜보면 더 알 수 있어요. 몇 개월 정도 같이 해보면 예, 상태가 딱 있거든요. 학교 성적하고 비례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 성적이 좀 안 나와도 더 잘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얘는 100% 무너질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엄마도 사실상 직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 성적이 92점, 4점밖에 안 나와도 얘가 정말 많은 책을 읽었고 높은 수준의 국어 사고가 된다. 그렇게 안 불안하거든요. 학교 성적은 달달달 외워서 98점이 나와도 뭐 어휘도 약하고 딱 보면 알죠. 이게 부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꾸준히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아까 걔네들처럼 그런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정시로 갔을 때는 서울대까지 둘 다 못 갔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커요. 얘는 실제로 둘 다 서울대 성적까지는 정시를 안 나왔어요. 수시로 들어간 케이스고. 얘네들은 지금 제가 올해 한 애들 중에 몇 명 뽑은 건데요. 재영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에 있는 학생이고 이과로 갔다가 문과로 전향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인데 이과 과정을 선행을 거의 못하고 들어간 케이스라서 제가 봐도 능력은 좋은데 내신을 만점을 따면서 수학을 이과고 수학을 다 하면서 과학까지 하기엔 시간이 모자란 학생이었었고 제가 형을 상담을 했었던 학생인데 형이 공부를 못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학교를 정말 실업계 정도의 느낌의 인문계 고등학교 제일 하위권 학교를 가서 거기서 전교 한 5등까지 정말 애들 다 잘하는 학교였거든요. 앉아서 있으면 대신 2등급까지 나오는 정도의 학교여서 거기서 걔가 5등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형은 중앙대를 갔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정말 잘한 케이스였거든요. 문과에서 중앙대 갔으면 1등급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정시로 간 애들은 4%니까 3% 걔는 그 정도까지 갔고 얘도 그래서 좋은 학교 크게 욕심은 안 대전 공부 잘하는 학교들 많은데 얘는 그냥 어중간하게 조금 형네보단 잘하지만 타빈 학교는 좀 피해서 간 케이스고 그래서 얘는 직윤 1등 받았어요. 1등 내신 1.05에서 두 과목 2등급이었는데 하나는 뭐 비주류 과목 뭐 이런 과목이어서 두 개가 2등급이고 직윤 받아서 지금 1단계 발표가 아직 16일 날 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수능도 잘 봤어요. 얘는 올해 수능으로 가도 연고대 상위권까지도 가능할 거고 서울대 가서 점수가 살짝 간당간당한 상태여가지고 지금 그 정도 선에 지금 스카이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이 나온 상태고요. 얘도 보시면은 점수가 조금 깨끗하진 않아요. 간당간당하죠. 100점의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난이도 상관없고요. 등급 상관없어요. 100점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가 제일 중요해요. 과목별로 쭉 보시면. 수학이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얘가 지금 92점도 몇 번 있기는 한데 얘는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그러니까 올해 하나 빼고 다 풀어서 하나 틀렸거든요. 수학이 96점 시험이 좀 더 쉽게 나와서 100점이 나올 수는 아닌데 영어는 안 틀렸고 지금 밑에 학생 같은 경우 올해 가장 운 좋은 케이스가 중에 하나인데 내신 1.8이면 안 좋은 내신이거든요. 자기 학교에서도 지금 서울대 스낵가 한 8명인데 그 중에서 이과에서 얘 하나 붙었어요. 운이 정말 좀 저도 붙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좀 부가가 시켜 썼던 게 과를 제가 물리학과로 좀 낮춰서 썼고요. 서울대 물리는 천재 아니면은 공대를 못 갈 것 같은 애들이 쓰는데 근데 떨어진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서 워낙 선호하는 과고 얘는 일반고고 근데 얘가 좀 특이한 경력이 있는 애라서 성격이 완전 사회적이에요. 이과 학생인데 사회적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수학이랑 물리 같은 걸 좋아하는 애인데 축구도 맨날 축구, 맨날 농구 막 이런 애 있죠. 운동하면서 애들하고 맨날 반장 그래서 이런 애들 그러면 당연히 내신이 퍼가 나겠죠. 누가 봐도 소개서에서 그렇게 써주면 심지어는 얘가 청주에 있는 애인데 청주에 학교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무슨 축구 이상한 그런 협회 같은 데서 전화 와가지고 학생 심판으로 뽑혀가지고 선생님 부른 거야. 너 밖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길래 학교 심판으로 지금 서울대 스텝이가 전화가 오냐. 그 심판 꼭 가야겠냐 했더니 자기도 너무 당황했대요. 그걸 왜 뽑혔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5만 동네 축구회를 다 나가서 축구를 한 거예요. 그 거의 프로 축구 준비하는 애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소개서에 넣었어요. 넣고 심판이 될 지점까지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불러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지만 나는 그냥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되게 솔직하게 소개서를 이렇게 쭉 그렇게 무성을 했고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인데 내가 내 입장에서 얘가 딱 보니까 성적이 좋기는 해요. 그리고 얘네 학교 상을 좀 많이 주는 학교에서 수학이랑 물리 쪽은 상을 다 받았어요. 천재는 아니에요. 절대. 아까 걔네들보다 애가 잘하냐? 아니에요. 근데 똑똑하긴 해요. 공부도 웬만큼 하고 정말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는 있지만 성향상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 관리가 안 돼서 제가 아무리 시켜도. 그래서 그걸 이제 솔직하게 쓰는 거죠. 내신이 왜 안 좋냐면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 좋아하는 거에 되게 몰입을 하고 근데 보시면 사회적이지 않은 애들이 대부분인 물리과에서 얘가 성격이 전혀 받쳐주지 않는데 수학이랑 물리를 이렇게 좋아하는 애라면 결론은 하나예요. 머리가 되게 좋겠구나. 아니면 이 과목을 몹시 좋아하겠구나. 결론은 딱 두 가지로 가요. 그러면은 매력이 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얘보다 내신 좋은 애는 앞에가 다 떨어지고 얘만 됐거든요. 같은 학교면 얘만 교내상이 많은 게 아니고 앞에들도 많아요. 얘가 자연계에서 3등 했거든요.
근데도 앞에 1, 2등 떨어지고 얘가 붙은 거예요, 일반 전형에서. 이과는 자기 하나부터 나머지 얘네 학교가 올해 이상하게 문과 애들이 좀 잘해가지고 문과에서 3명 뽑고 4명 붙은 거 중에 이과 한 명 자기만 집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얘가 수시를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그 보는 부분은 어머님들 중에서도 올해 내신이 좋아가지고 수시를 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동생이 있으실 수도 있고 주변에 누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1점대까지 안에 들어가면 수시로 서울대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능력 차이로 가는 거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얘가 준비가 왜냐하면 애가 잘해도 당연히 분명히 중간에 내신이 좀 깎이든 뭐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완벽하게 준비되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볼 수 있는 전체를 아우를 만한 어떤 스토리까지가 있으면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이렇게 보는 눈이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우연히 저는 얘를 오랫동안 봤던 애니까 저한테 그게 눈에 보여졌던 것 때문에 제가 도와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뭐가 하나가 나와주면 운이 좋게 얘가 얘는 당연히 올해 서울대 목하게 성적이 나왔죠. 국어를 못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가 성적이 매우 안 좋죠. 얘는 올해처럼 국어가 어렵게 나오면 당연히 국어 1등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근데 중간에 뭐 그렇다고 영어는 원래 잘하는 학생이에요. 토플 성적 좋은 학생이고 수학이 괜찮은데 공부량이 부족하니까 천재도 아니고 공부량도 부족하면 점수가 애매하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학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과탐도 해야 되죠. 근데 국어를 하려고 맨날 국어 어선수 밀리니까 많이 할 수도 없는. 근데 얘는 의대 안 가면 무조건 재수하겠다고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원서도 수시를 다 의대랑 서울대학교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지금 고대 논술하고 이거 두 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대 논술이 되면 그걸로 갈 수도 있고 다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떨어졌어요. 1단계에서. 서울대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시험 치고 나서 통화하고 국어를 못 봐가지고 망했다고 막 국어가 한 3년도 뜰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다 1등급이 나왔는데 메일 제목이 너무 웃겨요. 선생님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딱 열어보니까 서울대 1단계 합격증이 딱 첨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들이 내신이랑 그 수능이 있을 때 내신도 웬만큼 등이 안에 들고 모의고사도 웬만큼 1등급이 나오고 있을 때 본인에 대한 인지가 그냥 잘하는 학생이고 당연히 그건 정상적인 사고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입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집에서 엄마들도 요리를 잘하면 이렇게도 하고 이게 뭐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높은 수준에 이루어 있을 때는 그걸 아주 객관적으로 만점에서 몇 프로, 1%, 2% 부족한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재수를 하거나 고3에서 스카이까지 한 번에 갈 때 가장 키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얘가 수학이 계속 89, 92, 가끔 96이 나오는데 1등급이 나오면 얘가 수학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재수행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 100점 만점에서 96, 100, 100, 100이 계속 나오는 애랑 얘랑 비교했을 때 뭐가 문제였느냐 보셔야 돼요. 학습량이 문제일 수도 있고 고난이도 문제를 엄청 많이 푸는데 오답을 제대로 안 하고 계속 문제풀이만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꼼꼼하게 하고 다 하는데도 수학적 집권력이 약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 접근이 되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극단적인 경우에 가끔 있어요. 별로 많이 없고 대부분 노력이 부족한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수학에 모든 시간 다 투자한다고 해도 올해 30번 같은 문제가 두 개가 나오면 무조건 90밖에 안 나와요. 그럼 과탐을 안 좀 받아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한번 수능까지 본 애들은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금방 알아들어요. 엄마들보다 아이들이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사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얘보다 조금 더 낮은 걸로 한번 보여드리면 얘는 내신이 안 좋죠. 근데 지금 성적은 연고대 공대를 지원할 정도 서울대 공대 점수는 안 나왔고요. 위에 정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왜 넣냐면 6월 성적을 보시면 88, 80, 86에서 시작해서 저렇게 97, 96, 100까지 간 아주 성적이 급상승한 케이스예요. 갖고 있는 거 괜찮은 애, 베이스 좋은 애고 성실하고 근데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어중간하게 하고 입학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는 계속 거의 올랐어요. 국어도 보시면 91, 92, 91, 97, 91, 97인데 국어가 탁월하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를 했었고 아주 어렵게 나오면 한 두세 개 틀릴 거라고 하고 실제로 92점 나왔어요. 수능에서도.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애들이 느끼는 내가 하나 틀리고 여기서 두 개 틀리고 이거를 가장 좋은 케이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3년
스포츠 전체에서 난이도랑 상관없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얼마나 크냐 안 크냐를 판단을 하면 누구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기준으로. 그러면은 거의 완벽하죠. 네. 그러니까 80, 90 쭉 보면 수학은 이제 92, 96, 96이 나와서 100점이 한 번도 없죠. 제가 마지막에 한 달 반 정도 남기고 아주 어려운 마지막 문제 정도의 난이도만 잔뜩 들어있는 교재를 풀렸을 때 얘가 한 40% 정도 틀렸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시간이 안 나와요. 충분히 하면서 올리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교재가 마지막에 풀려면 앞에 게 다 끝나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논술 수업도 병행했고, 그러니까 그 논술 수업이랑 그것도 좀 미리 병행을 한 덕분에 해고장학교는 이미 합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만약 다 떨어져도 회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뒤에 거는 이제 정시 완성하는 연고대까지 해서 제 생각에 연고대 공대까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아마 연대나 고대 공대가 되면은 거기를 갈 것 같은데, 얘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공부 자체가 다 진행이 되면 완벽하게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인데, 그거를 일단 최대한 수학적인 건 좋은데 공부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쭉 해서 끝까지 갔었고,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웬만큼까지 나쁘진 않잖아요. 90점 초반이나 90점 중반이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양을 줄이지 않고 얘는 국영수를 세 개 다 전략적으로 가겠다라고 강키했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특별히 나쁜 과목이 없었고 셋 다 애매하게 다 좋은데 공부는 좀 덜 돼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학습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어요. 태도가 괜찮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거의 끝까지 되어 있는 것도, 만약에 뭐 수학특강 영어를 했다 그걸 다 풀고도 본인이 한번 풀고 다 풀고 단어는 알겠다 이렇게 하면 공부가 끝나는데, 얘는 그렇게 한번 하고 A선생님이 수능특강 가지고 얘랑 오답 수업을 한번 또 돌리고, 그리고 이 선생님하고 끝나고 나서 다른 선생님으로 다른 관점으로 한번 또 돌리고, 그래서 본인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오류가 나는 걸 다른 사람이 다 잡아내고 그걸 다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가장 마음이 편한 방법이었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적으로 오류가 날 수 있는 걸 거의 다 잡았고, 갖고 있는 것도 괜찮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시간이 있었으면 혼자서 거의 할 수 있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고2 겨울부터 고3까지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하게 했고, 그 전부터 제가 컨설팅을 고1 중반부터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그 뒤에 기간보다는 좀 덜 열심히 했었어요. 학교 내신이 워낙 안 나오는 학교여가지고 수시로도 가기 힘들고 정시도 성적이 애매하니까 좀 에너지가 없는 상태였다가 수능 성적을 올리겠다고 결심하고 쭉 하면서 많이 오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얘는 성공적으로 입시를 끝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학생 같은 경우가 내가 서울대는 1단계가 안타깝게 안 됐고요. 이제 고대가 지금 합격 추천으로 1단계가 된 학생인데, 얘가 합격 내신이 지금 1.4라서 별로 좋지는 않아요. 고대가 합출을 되려면 1.2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얘도 학교를 서초고인데 얘가 거기서 더 센 데를 세워나 뭐 그다음에 이제 서문 이런 데를 안 가고 거기보다 좀 낮은 학교를 갔거든요. 거길 갔으면 고대가 1단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학교로 좀 선택을 한 케이스고, 수능이 국어 영어가 괜찮은 상태인데 수학이 보시면 76점 시작했어요. 이렇게 끝까지 올랐죠. 올해 수능 수업도 92점 나왔어요. 90점 나왔고, 국어가 두 개가 세 개를 틀린 상태고, 영어는 다 맞았고, 사탐은 원래 잘하죠. 사탐 별로 안 틀려서 얘도 아마 연고대까지는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성적이 나왔거든요. 서울대는 낼지 안 낼지 이제 고민해봐야 되고, 근데 고대가 붙으면 고대를 가게 될 거니까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수능은 수시에서 쓴 학교 성적이랑 정시까지 성적까지가 지금 일치하게, 수능을 여기서 망쳐버리는 애들이 수시가 떨어지면, 얘가 만약에 성적이 중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으면 수시 떨어지면 중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시랑 수시 성적까지가 똑같이 올라가 있으면 여기가 안 돼도 정시로 연고대까지 써볼 수는 그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신하고 모의고사는 같이 가는 개념이고, 지금 이게 끝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재수를 권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지 못했으면 공부를 한번 다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재수를 해봤자 별로 점수 차이가 크지 않고, 뭐 사실 저희가 재수학원은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할 그런 이유도 사실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은 애들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갖고 이걸 완벽하게 끝냈고 이런 개념이 정말 없어요. 생각보다. 예를 들면 수학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럼 네가 수학에서 수능에서 세 과목이 들어가는데 그 세 과목에 대해서 어떤 교재를 얼마큼 했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딱 시켜보면, 뭐 정석은 풀었대요. 그럼 풀었는데 연습 문제까지 다 풀었니? 연습문제 선생님 찍어준 것만 풀었대요. 오답은 몇 번 했어? 그때 모르겠는 것만 물어보고 안 했는데요.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쟤는 내신기간에 풀었어요. 7단계는 별로 안 푼 것 같은데요. 그거 한 거니? 그런
또 1분 풀었는데 앞에 건 패스했고 뒤에 건 풀다가 스페셜 문제 좀 어려워서 그것만 빼고 한 이거는 학원에서 시켜서 한 번도 오답을 더 했대요. 그리고 기출을 풀었대요. 그 EBS 풀고 할 건 다 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제대로 하려면 정석 할 때부터 기본 예제, 유제, 연습 문제까지 싹 다 풀고 틀린 문제를 일주일이나 뭐 이런 단위로 틀린 거 다시 풀어서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개념 잡고 또 다시 풀고 그래서 거의 다 맞을 때까지 4번에서 5번 정도로 반복을 해서 오답이 정말 제로까지 끝날 때까지 책이 3권이 반드시 끝나야 되고요. 그거 하면서 센 정도의 교재가 똑같은 방식으로 3, 4번 이상씩 진행이 돼야 돼요. 센 시단계 문제가 별로 안 쉽거든요, 생각보다. 그럼 거기 있는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풀 수 있냐. 고3까지 끝나도 못 푸는 애들 많아요. 근데도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고요. 이렇게 제가 다 시켜봐요, 컨설팅 하는 애들은. 안 나오는 애들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다 나와요. 근데 안 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거의 다. 수업을 했건 뭐 그 의미 없어요. 본인이 그걸 다시 했느냐가 중요한데 과외를 했건 수업을 했건 자기가 배우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들어서 알겠다고 하는 거를 최소한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진짜로 풀리는지 확인해 본 애들은 정말 드물고요. 시험 직전까지 그게 확인이 돼서 시험 때까지 거의 모르는 게 없을 정도까지가 되고 시험을 계속 보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잘하는 애들은 본인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풀 책은 다 풀었고 틀린 것도 다시 한번 봤다 이거예요. 그거 갖고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빵을 구워본 적이 있어서 빵을 구울 수 있는 거랑 제빵 사람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할 수 있다고 해서 못하는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서 제빵사 정도까지가 되려면 수천 번씩 해보고 거기서 오는 아주 작은 오류까지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모든 과정이 똑같아요. 공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과정을 경험을 해보면 본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잘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얘한테 그 정도 시간적인 투자 아깝지 않고 내가 경제적으로 그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다 정도까지가 되면 저는 서울대를 가지 않은 이상 다시 해봐도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얘가 또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으면 그게 꼭 공부 아니라 다른 거여도 네.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원서 쓰는 거랑 상관없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는 재수를 하거나 뭘 하게 됐을 때 항상 들어가기 3년 정도 전에 원래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 지금 스카이를 한 번에 간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 준비가 있었던 거고요. 그걸 저처럼 컨설팅이나 이렇게 본격적으로 준비 안 해본 애들도 또한 일생 동안에 거쳐서 준비된 게 뭔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애들 없어요. 정말 거의 그냥 뭐 별로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겸손하게 하는 거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잘하는 거 어디 있어요? 시험인데 시험이 아니면 가능하죠. 근데 보통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직은 얘네가 해야 되는 게 영어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그냥 영어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관점에서 그냥 아주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애랑 의논을 제가 애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애들이 되게 호응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없잖아요. 12월, 1월, 2월 팽팽 놀고 있잖아요. 그때 뭘 하냐면 강남역이나 이런 데 큰 데 가가지고 어학원 있죠. 뭐 해커스나 이런 큰 어학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토플을 공부해야겠다 생각하면 토플이 제일 좋거든요. 영어로 치면 다 들어가는 영역이니까 토플 시험을 그냥 한번 봐요. 돈 내고 보일 수 있으니까 본 다음에 자기 점수가 나오겠죠. 영어 공부를 그때까지 하나도 안 한 게 아니니까 뭐 그게 60점이든 80점이든 잘하는 애들 100점이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자기 점수보다 살짝 높은 반을 대비하는 수업이 있을 거예요. 80점이 나왔으면 90점 대비하는 100점 대비하는 게죠. 그 반 수업을 등록을 해요. A선생님이 있으면 A선생님 수업을 똑같은 수업을 두 개를 등록하시는 거예요. 10시 수업, 2시 수업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수업을 두 번 듣는 거예요. 아니 그걸 공짜로 들을 수 있다면 더 좋죠. 다른 요일 나오면 공짜 듣기 좀 두 번 듣는 거예요. 수강을 따로 해야 되면 돈을 두 번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습을 따로 할 정도의 의지는 없어요. 왜냐면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정도의 의지가 있다. 그럼 자동 복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도 한 번 볼 때랑 두 번 볼 때랑 세 번째 볼 때랑 대사가 기억이 나잖아요. 장면이 예측이 되죠. 근데 공부가 그게 아주 효과가 좋거든요. 드라마는 그래봤자 소용이 없지만 공부는 그걸로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타임까지 자습 시간을 좀 띄운 다음에 그동안에 제가 친구를 만나야 될 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수업은 반드시 듣게끔 하시는 거가 약속을 받으시고 마지막 타임에 다른 선생님 수업을 넣어요. 같은 레벨의 다른 선생님 수업. 그러면 한 선생님 수업으로 복습을 두 번 했잖아요. 그리고 스킬이 좀 다른 식의 수업을 한 번 더 듣게 되죠. 관점이 다른 수업이죠. 그럼 세 개의 수업을 하루에 복습을 하는 거죠. 그거를 최소 주 3회, 최대 주 5회를 해주세요. 어학연수 가는 거랑 똑같아요.
3원비가지고 아주 효과적이야. 토플 시험 한 20점씩 올라요. 많이 오르면 30, 40점씩 올라요. 톱스도 마찬가지.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거 하면서 이제 만약에 재수에 대한 그 목표가 좀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이제 효과가 되는 게, 얘가 수학이랑 국어가 약한 애들은 수능에서, 국어가 너무 약한 애들은 수능에서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매우 약한 애들은. 근데 영수나 나머지 과목이 거의 끝나 있으면 국어에 올인해 볼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영수가 수학적인 머리는 애매하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못해 수학도 오래 하면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국어도 애매하다. 국수가 둘 다 불안하면 사실 제가 재수를 막 권하진 않아요. 수학은 되는데 국어만 약하다든지, 국어는 되는데 수학만 약하다든지, 국어만 되는데 수학이 약하니까 훨씬 좋죠. 국어가 더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 성실하다. 그리고 한 번 다 돌아왔다. 그럼 이제 사실 재수를 해도 되는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은, 영어가 부족한 애들은 이렇게 하고 대학을 그냥 가서 학점을 잘 따서 편입을 하려고 해도 영어가 돼 있으면 영어 기본에 나머지 학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공시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수능으로 얘가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에 올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입 또는 대학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편입하고 대학원의 기회는 기본으로 항상 영어 점수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내 인생에 이제 쉽지 않겠다. 그럼 접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으로. 서울권 안에 있는 대학을 가면 편입하기가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지방대는 좀 힘들 수 있고요. 학교를 웬만큼 보거든요. 전적대학을. 전적대학 성적을 보는데 전적대학도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권 애들 제가 편입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애들 그냥 실제로 시도하는 애들이 꽤 있는데 되게 많이 돼요. 좋은 학교로. 연고대 애들 되게 많거든요. 서울대는 이제 졸업을 4년 하고 나서 다시 3학년으로 들어가는 게 학사 편입이고, 1, 2학년을 다른 학교에서 보내고 3학년을 학교로 옮기는 게 일반 편입의 개념인데, 일반 편입은 TO가 나와야지 편입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과 인원이 45명인데 올해 이번 학기 끝나고 15명이 군대로 가면 15명 편입생 뽑는 거예요. 학교는 재정이 포커가 나잖아요. 걔네들이 다 등록을 안 하면. 그래서 걔네가 올 때까지 개념을 메꾸는 거예요. 이게 편입의 개념이에요. 근데 학사 편입은 한 명도 TO가 안 나도 일정한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 인원이 15명은 아니지만 항상 있어요. 서울대가 학사 편입밖에 없어요. 나머지 학교는 일반 편입, 학사 편입이 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좋은데 국어 수학이 부족한 애들은 솔직히 노력파예요. 약간 엄마가 환경적으로 만들어줬는데 국수머리가 그 정도까지 뛰어나진 않고, 아니면 머리가 있는데도 수년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여 년간. 그럼 이제 한 번에 커버하기 힘들면 이제 그 방법을 노리시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수능에서 좀 아쉬웠다, 얘가 가능성이 더 높은데 공부가 좀 덜 되어 있다, 이제 이런 학생은 과목을 보고 수학이 너무 부족하면 12월, 1월, 2월 동안에 수학을 어떻게 하고 3월을 맞이하느냐의 그 고2 겨울방학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스케줄을 다시 짜시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얘가 그동안 수학 주 2회 과외를 했다 이런 거 소용없어요. 수학을 주 7회 과외로 2시간 과외를 4시간, 5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말고도 더 할 수가 있죠. 가르치고 얘가 푸는 걸 1시간 볼 수 있고 저번 시간에 틀린 거를 2시간 풀려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엄마도 있고 아이도 있으면 전투적으로 다 하면 안 될 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시험에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연예인 정도의 몸매를 한번 가져보겠다는 같은 목표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키는 클 수 없는데 몸은 가능하잖아요. 결심을 하면. 그쵸? 근데 그게 새벽 6시에 눈이 탁 떠져서 자기 혼자 한강을 찍고 이렇게 의지를 낸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걔가 PT까지 받으면 더 몸이 빨리 만들어지고 뭐 음식도 더 조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는데 그걸 다 하면 결과는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 그게 거의 입시고 수능은 특히 더 그런 영역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얘가 어느 정도 의지가 있다, 의지가 많이 있으면 돈이 적게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지가 없다 그럼 돈을 더 쓰면 돼요. 수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부분까지 수업에서 요구를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최소한의 수업으로 유지를 시켜야 되면 거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진도를 다시 빼고 얘가 개념이 안 되는데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틀린 거를 세 번, 네 번 풀릴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연히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열심히 하면 당연히 최소한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인 관점으로 1년 정도를 접근을 하셔서, 얘가 근데도 더 좋은 데가 가는 게 정말 인생의 목표면 그냥 1년 정도 그렇게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인생 전체를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일도 아니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뭐 저희끼리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시도든 하시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싫어하지 않으면.
아이가 원하지 않는 걸 할 수는 없지만 관점 자체를 평범하게 해서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얘가 평범해요. 근데 평범한 정도의 공부를 시켰고요. 근데 좋은 대학을 가요. 그건 불가능해요. 정말 몰입해서 했던 기간이 최소한 1년이든 2년이든 뭐 유학 갈 때 뭐가 있거나 아니면 이 정도 해도 얘는 어렸을 때 탁월하게 2, 3년 이상을 앞질렀던 애거나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상위 프로 대학 가는 건 불가능해요. 말이 안 돼. 다른 애들은 그럼 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되게 완전 열린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만약에 애가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부모가 그 정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그 정도 관심이 없었지만 애가 정말 욕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애도 있을 수 있고 같이 좋은 애도 있고 태도는 안 좋지만 머리가 진짜 좋은 애도 있고 머리는 별론데 태도가 되게 좋은 애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이 중에 하나의 요소라도 좀 강하게 있거나 요소가 다 강하지 않으면 살짝 더 의도적으로 그냥 강하까지는 아니어도 좀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그 시기 동안만이라도. 그러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올해 시험 보내 중에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서 하겠다고 하는 애들도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발표가 나면은 저희 애들 다 목표가 높고 이렇게 열심히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된다까지는 다 잡혀있는 애들이고 결과는 아쉬운 부분이 누구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시도하는 애들은 전혀 실패하지 않아요. 저는 전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도 가능하거든요. 누가 해도 가능한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하느냐의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지금 수능을 쭉 보면서 느끼는 거는 남들이 얘기하는 수능이 휘어졌고 뭐 이런 거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걸 만점까지 받는 거에서 부족한 점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게 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행복한 결론일 수 있고요. 얘가 최대한 열심히 했고 결론일 수 있고 원서는 최선을 다해서 써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시고 얘가 이렇게 하기엔 좀 아깝다. 아이도 좀 아쉬워한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재수를 해서 3수까지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3수까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실패하지 않아요, 별로. 열심히 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교재를 반복해서 정확하게 풀 정도가 됐을 때 90점 이하 반영을 본 적이 없고요. 정말. 시간이 남아서 실수할 수가 없어요. 쉽게 풀리는데 어떻게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실수를 하는 거는 그 문제를 편하게 풀 정도로 공부량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나만 던지면 돼요. 너 평소 때 수학 풀 때 몇 분이나 남아? 남나요? 이렇게 하면 걔는 공부 더 하는 거예요. 90점이 모여져서 넘는 애들은 정말 100% 모든 애들이 30% 당연히 남죠. 이게 기본 대답이에요. 30분이 안 남으면 수학이 공부가 덜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분에서 많게는 50분이 남거든요. 검사를 두 번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올해 30번이 너무 어려워서 2, 30분이 걸렸대 애들이 푸는데 나머지 당연히 그저 다 풀려있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노력 부족이에요. 그 노력이 머리가 되게 수학적인 게 뛰어난 애들은 5시간 만에 되는 게 보통 아이들은 10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순서대로 세운 게 아니고 이 시험을 다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얘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거는 불가능한데 둘 다 100점을 맞는 건 당연히 가능해요. 난이도가 정말 어려우면 96점까지 받으면 돼요. 거기 때문에 얘가 능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국어는 수학하고 조금 달라서 수학은 할 걸 다 하면 수렴이 딱 돼요. 영어로. 근데 국어는 시험 문제가 발산에 가까워요. 공부를 쫙 해도 진짜 어렵게 나오면 끝이고요. 만약에 여기 고3 학생들이 3명이 있는데 어머님 전체랑 저랑 얘네 3명이랑 시험 봐서 얘네가 꼭 잘 보려고 부담이 없어요. 이 중에 국어를 잘하는 어머님들은 10여 년간 수능 국어를 안 했어도 그걸 보면 뭔지 잘 아는 어머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수학은 예전에 수학 천재여도 그렇게는 안 돼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국어는 그렇지. 그냥 독해가 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접근이 좀 더 어렵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국어가 상당히 약한 애들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솔루션 없이 재수하기엔 좀 제가 볼 땐 살짝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별로 어떤 영역에서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 인원이 오늘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제가 고3 어머님들 위주로 뭐 대충 성적 같은 거 갖고 저한테 살짝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고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한 분씩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같이 질문하시라고 하면 또 질문 잘 안 하셔가지고 알려드려 될 것 같아요. 혹시 고3 어머님들 손 한번 들어가세요. 지금 어머님 최우선권 지금 세 분 계시네요. 고3 어머님들부터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어머님들 좀 계셨다가 지금 제가 따로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또 약 따로 잡고 또 그러시니까 오늘 오신 김에 얘기하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동생들 있으시면은 입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애들이 좀 약하니까 특히 중학생 동생이 있으시면은 제가 1월 달에 캠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캠프 같은 거를 지금 10년간 하면서 제가 한 적이 거의 없어서 근데 이제 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학생들이나 아직 고입을 대입을 겪어보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캠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